반갑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본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체 나왔던 종목들을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라인 PX라는 종목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줄기차게 먹었는데요. 뭐 보면은 이제 매도는 그렇지만 매수 포인트는 그대로 다 나왔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승했다가 어디에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게 있고요. 이제 책에 정확하게 타점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돌아 나가는 어떤 포지션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나온 뭐 눌림자리나 돌림자리, 그런 부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이제 나온 오늘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4% 정도 먹고, 여기서 한 8% 2차 상승 돌아 나갈 때또좀 먹고, 이 눌림을 주다가, 여긴가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상승 부분에 또 먹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이오라인만 오늘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어쨌든 그 들어가는 타점들, 돌아 나가는 타점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2차 상승 이런 부분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 뭐 여기도 지금 이제 좀 어떤 포지션이 들어왔죠. 올라가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 고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안할 겁니다.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1차 상승, 2차 상승이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서 내려서 아마 이쪽 부위까지 아마 내려서 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200 지금이 바이오 지금 89%까지 지금 올랐는데요. 뭐 200% 300% 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이제 바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한 2시나 조금 돌림 현상이 나오는 패턴으로 좀 가는 게좀 정석이고요. 뭐 다르게 할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부분이 이제 마린 종목. 이 부분 같은 걸 제가 이제 바이오라인 그 본다고 못 봤는데요. 또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타점들을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돌아 나갈 때 부분들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눌림 자리들. 뭐 여기도 눌림 자리들. 내려왔을 때 여기 다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죠. 뭐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먹어야 되고, 또 여기서도 먹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여기서도 먹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바이오라인 끝나고 나서 이 부분 뒤에 봤는데, 어쨌든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먹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 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먹고, 여기를 먹었는지 한 번도 한것 같은데,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장은 제가 참 정직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그 AI 자동 그 매매, 그 유명한 뭐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적인 어떤 사고적인 자동 매매 관점에서 그런 어떤 타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뭐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래프 유형들이, 떨어지는 유형들, 올라가는 유형들, 또 내려가는 거 어디서 또 눌려주는지, 그런 유형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강의나 뭐책 내용에도 그대로 써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오늘 같은 적용을 했으면은 또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고요. 바이오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 드셔야 됩니다. 뭐 항상 그래프가 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눌림 타점이나 돌림 타점 길게 먹어주는 거, 올라갈 때 돌파 영역에서도 눌림 자리에서 먹어주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먹어 주었으면 오늘 또뭐한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들이 나왔고요. 오늘 자기가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금에 뭐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그런 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원금이 한8%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원금이 한15% 그런 게 이제 좀 평균적으로 나오고, 실제 뭐 분할하는 어떤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하루에 2, 30% 정도는 매일 먹습니다. 손절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저처럼 뭐좀 어쨌든 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패턴 연습,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해서 좋은 경험들, 매매 포인트들이 쌓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미국장이 쉬운 게 뭐냐면, 어디서 몇분 후에 어디를 짚고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각인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그 저가 부분에 사고 그 고가에서 어느 일정 타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상 시나리오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손실이 아예 없고 매일매일 이제 수익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계기는 적은 돈으로 몇달 동안 계속 연습하면서 자기가 이제 플러스 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각인이 되면서 그래프가 흘러가는 그런 분봉에 흘러가는 포인트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적은 돈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종목 여러 가지 이제 급등주 패턴들을 자꾸 보면서 들어가는 매수 포인트들을 자기가 이제 좀 자꾸 실패를 한다. 그럼 그건 버려야 됩니다. 좋은 각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딱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이제 어느 고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포인트들에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쌓여야 그 좋은 경험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꾸 어떤 뭐 근데 미국장에서 실패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단타는 적어도 돈을 다 벌게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그 미국장에서 돈을 평균적으로 잃는다, 그러면은 그 매수 매도 그 타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런 어떤 타점들,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좋은 경험들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길러주시면 정말 미국장은 정말 손바닥 보듯이 다볼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어쨌든 바이오 라인 PXE 부분에서 이런데 그다음 돌아 나갈 때 그다음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 이제 항상 먹는 방식으로 이제 좀 했고요. 항상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려가는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장진에는 오늘 뭐 볼 만한 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종목이 나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유형들이 나올 때. 뭐 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시작하면서 이제 나온 종목들이어서 이런 데는 더 먹을 수 있고 이런 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포인트라기보다는 급등 형식의 바로 2차 상승으로 넘어간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여기까지 오늘도 이제 좀 나스닥이 또 2.4%는 계속 뭐 지수가 빠져도 급등주는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